우리 앞에서 볼까 뒤에서 볼까? 저기 얘들아 나 피곤해서 먼저 간다는 얘기 하기만 해봐. 축제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딜 가냐? 그래 공연 보고 같이 가자. 가자. 저기 앉자. 다음 곡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제가 정말 팬이었던 고 정승현 군의 곡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그를 기억하며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정세요? 야, 걔 작년에 자산은 개잖아. 정세요. 아, 왜 하필 이 노래냐? 한서준 이소한테 또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왜? 정세현이랑 뭐 관계 있었어? 셋이 친했거든. 이소랑 한서준 그리고 정세현. 이소가 말 안 했어? 뭐? 맞다 그랬지. 예전에 그랬던 것도 같네. 잊고 살기도 해 멀쩡한 척 사람들 만나기도 해 언제부턴가 오지 그리움이 습관이 됐어. 최 기자님, 대표님 요즘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촬영 끝나고 술 한 잔 마신 거지. 스폰이라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아이, 그럼요. 괜찮아? 가. 가라고! 뮤비 잘 뽑혔네요. 그쵸, 완전 괜찮다니까요. 귀에 잘 꽂히네. 데뷔곡이 잔잔해서 임팩트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좋아. 어, 깜짝이야. 뭐예요 이거?
임대리. 이거 설마 블랙소울 데뷔곡이에요? 이거 레오곡 아니에요? 어? 아, 뭐가? 아, 추모 앨범 엎어졌잖아요. 근데 왜 이 곡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이거 레오한테 곡 샀어요? 허락 받은 거예요? 나 울보 아니거든? 너 전에 여기서 울고 있었던 아니? 야옹이! 야옹이! 그때 안 보는 거 가지고. 어? 나 이거 보러 온 거였는데. 다 보면 빌려봐. 만화책도 먼저 보는 사람이. 알아, 안다고. 치사 뿜이네, 진짜. 귀신이었구나. 잠깐, 나 아직 다 안 봤어. 난 다 봤어. 누구시라고요? 무브엔터 이미경이에요. 전에 봤었죠? 그럼 정말 우리 회사 직원 만난 적 없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니까요. 부이사님. 어, 내가 좀 바빠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 뭐야? 블랙소울 데뷔곡 급하게 바뀐 거라던데. 공교롭게도 저 인사 발령 나고 프로젝트 엎어진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아픈 사람 붙잡고. 세연이 형 레오곡 표절한 거잖아요. 프로듀서한테 다 확인했어요. 대표님 측에서 지시한 거라던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세연이 추모 앨범 나오는 게 달갑지 않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표절이라니. 저작권 등록도 안 돼 있는 곳 가지고 왜 이 난리야. 막말로 정세연이나 레오 측에서 걸고 넘어진다고 한데 걔네 곡이라고 누가 믿어줄 것 같은데. 네?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맡은 일이나 하세요. 임대리님, 괜한 소란 일으키지 말고. 저딴 새끼가 진짜! 아, 네, 최 기자님. 네네. 어, 홍보자료 메일로 보내놨어요. 아, 나 잠깐만. 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예전에 세연이 학투기사요. 네, 야야야야, 오늘 무브신이 데뷔했잖아. 내 타이틀곡 바뀌었다? 저번에 공개한 하이라이트랑 완전 달라. 진짜? 대박, 뭔데? 좋다. 난 이게 더 좋은데? 너무 멋있지. 시크릿 느낌 좋다. 하나 둘 깨, 자 둘. 그렇지, 셋. 어, 좋아. 느낌 괜찮은데? 어, 둘. 꺼줘. 그렇지. 보랏빛으로 멀지 않네. 어, 서민아 오늘 느낌 좋다. 쓸쓸한 바람에 더욱 시려운. 그렇지, 더. 뭐야 이거? 익숙한 기억들이 다시. 씨, 뭐야? 야, 야, 어디 가? 야, 한서준! 무슨 일로? 대표님 안에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은대리,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싫으셨겠죠. 세연이 이름 다시 세상에 오르내리는 거. 그래도 그렇지 고작 자기 치부 하나 잊으려고 이제 고까지 뺐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별거 아닙니다. 대표님이 신인 애들까지 일일이 신경 쓸 것 같아? 나와, 나가서 나랑 얘기해. 아, 나요? 아, 너라고! 어린 여배우랑 찍힌 사진 한 장 덮으시려고 세연이 학투기에서 터뜨리신 거잖아요. 세연이 죽고 나서 일말의 가책이라고 느끼셨으면 이런 짓까지는 하지 마셨어야죠. 아무리 저작권 등록 안 돼 있다 해도 명백한 표절입니다, 이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와서 그딴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데리고 나가. 세연이랑 레오 겨우 18이에요. 대표님도 아들 있으시잖아요. 아들 같은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시면 이제라도 음원 내리고 바로잡으세요. 제가 내부 고발해서 밝혀지는 것보단 대표님이 해결하시는 게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날 협박하겠다는 건가? 뭐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전 잘릴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 미쳤어. 내가 알아서 간다고요. 소야. 소야. 녹스 들었어? 이번에 무브에서 나온 신곡. 저 새끼가 진짜. 야! 야, 이수!